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가공 주스로 마셔도 효과 좋은, 항암에 좋은 최고의 과일입니다. 저도 오늘 좀 놀라긴 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천연 주스, 과일을 그대로 착즙하거나 생과일을 그대로 쓴 그런 이제 과일을 이제 보통 최고로 치고 그런 주스만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공 주스로 마셔도 항암 성분이 사라지지 않고 효과가 좋은 주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과일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1997년 세계암예방연구재단 그리고 미국암연구소에서 국제판 암예방 15개조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선정된 과일이 바로 감귤류입니다. 감귤류. 감귤류가 암에 유효한 식품이다 라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1999년 일본 연구팀에서도 밀감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크립톤 키산틴에 강력한 암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농업기술연구기구 과수연구소 연구팀에서도 감귤류에 함유된 베타크립토키산틴, 오라프텐, 노빌레틴 이 세 가지 성분이 높은 발암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귤, 이 귤에는 세 가지 항암 성분이 있는 거예요. 베타크립토키산틴, 오라프텐, 노빌레틴. 최초로 실시한 시험관 실험에서 베타크립토키산틴은 다른 카로티노이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뛰어난 발암 억제 효과를 나타냅니다. 베타크립토키산틴은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인데요. 귤의 오렌지색의 근원이 되는 성분입니다. 그 귤의 그 주황빛, 이게 이제 베타크립토키산틴이라는 거죠. 밀감이 가장 뛰어난 공급원이라고 합니다. 밀감에만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밀감이 가장 이 베타크립토키산틴을 공급하는 공급원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쥐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니시에이션을 실행한 쥐의 피부에 베타크립토키산틴을 발라봅니다. 그랬더니 피부암의 발생률이 3분의 1로 억제가 됩니다. 이제 이니시에이션이란 건 뭐냐면은 유전자가 손상되어 발암이 시작되는 단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발암의 유인 물질을 이니시에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발암이 시작되는 단계에 그 쥐의 피부에 베타크립토키산틴을 발랐더니 피부암의 발생률이 3분의 1로 억제됐다는 거죠. 또 음료수에 섞어서 섭취를 하게 했더니 피부암이나 대장암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는 변화 단계 그리고 대장암에서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그 실험 데이터인데요. 베타크립토키산틴의 피부암 억제 효과입니다. 이제 그 검은색이 이제 위에 있는 그래프죠. 위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바르지 않은 경우고 밑에 있는 그래프가 바른 경우입니다. 그 세로축, 이제 Y축은 쥐 한 마리당 종양의 수를 의미하니까요. 높을수록 종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또 가로축, X축은 이제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데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베타크립토키산틴을 바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종양의 수가 많은 것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베타크립토키산틴에는 활성산소의 생산 억제 효과와 소거작용, 암 억제 유전자의 활성화 등의 작용이 나타나는데 이런 작용들이 유전자의 손상을 예방하고 암세포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감귤류에서 발암 억제 효과가 있는 또 하나의 성분이 오라프텐입니다. 오라프텐. 암의 이니시에이션을 행한 쥐의 피부, 대장, 혀, 식도, 간, 췌장을 대상으로 오라프텐을 투여를 해봤는데요. 폐와 간을 제외하고 암 억제 효과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오라프텐이 발암을 억제하는 것은 발암 물질의 해독, 배설을 촉진하고 발암 물질의 하나인 활성산소와 일산화 질소가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등의 복합적인 기능에 따른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 실험에서 이제 바람 억제효과를 나타낸 성분인데요. 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베타크립토키산틴이 이제 대장과 피부, 오라프텐이 대장, 췌장, 식도, 혀, 피부, 노빌레틴이 대장과 피부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또 하나의 암 억제 성분은 이제 노빌레틴입니다. 이 노빌레틴은 특수한 플라보노이드인 폴리메톡시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입니다. 이 노빌레틴이 발암 억제, 암세포의 침입 지연, 전이의 방지, 종양세포 증식 억제 등 암 예방에 다양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귤을 어떻게 섭취할 것이냐? 이제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서 섭취법을 따로 정리해서 올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명확하게 섭취법을 적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귤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느냐? 일단 베타크립토키산틴이 이 귤 하나에 함유된 양은 1에서 2m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귤 하나를 먹으면 우리가 베타크립토키산틴이 이제 1에서 2mg 섭취를 하는 건데 뭐 특별히 다른 과일에 비해서 뭐 많은 양은 아닙니다. 사실 다른 야채에 포함되어 있는 베타카로틴이나 리코핀만큼 농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체에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귤 하나에서 두 개 정도만 먹어도 혈액 속에 베타크립토키산틴의 농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귤 한두 개씩 먹어주면은 우리 몸에 베타크립토키산틴의 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제가 오늘 이제 강조시켜드리고 싶은 거 주스나 통조림으로 가공하기 위해 열을 가하는 정도로는 베타크립토키산틴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과즙 음료 같은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것도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뭐 열을 가하거나 이런 가공식품으로 만들면은 이 성분이 파괴가 돼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알려졌는데 이 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그래도 천연으로 먹는 게 제일 좋죠. 제일 좋지만 뭐 다른 성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뭐 우리가 뭐 부득이하게 뭐 모든 걸 다 갈아서 마실 수는 없는 거고 뭐 가공식품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오늘날 현대사회가. 그런 맥락에서 이 귤로 만든 주스나 통조림은 우리가 먹어도 이 베타크립토키산틴이 그대로 남아있다.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 베타크립토키산틴은 밀감의 색깔이 짙을수록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감을 이제 우리가 사실 귤은 겨울에 많이 먹잖아요. 이 밀감을 많이 섭취하면은 체내에 축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귤을 먹지 않는 그 계절에도 어느 정도 혈액 속의 농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그래도 귤이 제일 좀 가격적으로 저렴한 과일이잖아요. 귤을 그때 많이 드셔 놓으시면은 사계절 내내 귤 먹지 않는 계절에도 이 베타크립토키산틴이 농도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제 오라프텐과 노빌레틴 이 두 개의 항암 성분은요. 껍질에는 함유가 되어 있지만 안타깝게도 과육 부분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즙 음료 같은 경우에는 껍질째 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감귤류의 주스에는 소량이 이제 함유가 되어 있긴 한데 좀 더 효과적으로 섭취하고 싶다 이러면은 알맹이와 껍질을 함께 마멀레이드로 만들어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너무 바짝 졸이면은 유효 성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마멀레이드 저도 이제 처음 들어본 단어로 이게 뭐지라고 찾아봤는데요. 이 마멀레이드는 과일에 설탕과 물, 일부 상품에서는 그 계라제 등을 넣어서 달콤하게 만든 보존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미권에서는 마멀레이드는 거의 신맛을 지닌 과일, 특히 뭐 오렌지, 이제 감귤류가 되겠죠. 오렌지를 이용해서 보관한 식품이라고 여겨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청과, 청과 많이 만들어 먹잖아요. 청과와 이제 비슷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마멀레이드로 귤을 껍질째 만들어서 드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오라프텐과 노빌레틴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결론 말씀드리면은 귤에는 세 가지 항암 성분이 있습니다. 베타크립토키산틴, 오라프텐, 노빌레틴 이 세 가지 항암 성분이 암 억제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고요. 베타크립토키산틴은 이제 가공을 해서 먹어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오라프텐과 노빌레틴은 과육 부분에 거의 껍질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먹기 위해서는 첨가의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드시면은 섭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귤에 대해서 이제 저도 몰랐던 사실을 말씀드렸고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겨울에 귤 많이 챙겨 드시고요. 오늘 영상에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식염수보다 무려 90배 더 강한 종양 괴사시키는 최강의 과일입니다. 오늘 저는 진짜 이 과일에 대해서 완전히 좀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되게 먹기 좋고 달콤하고 식사 대용으로 좋은 과일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또 종양을 괴사시키는 그 면역력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게 오늘 이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 과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종양을 괴사시키는 최강의 과일,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여러분들은 바나나가 이게 암하고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 뭐 해보셨나요?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바나나가 이 암에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바나나 하면은 뭐 아침 식사로 좋은 뭐 과일, 뭐 다이어트 할 때 좋은 과일, 그리고 뭐 조금만 먹어도 든든한 과일, 뭐 이렇게만 저도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바나나가 정말 탁월합니다. 데이쿄 대학교 약학부 야마자키 교수 연구팀에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과일과 면역력과의 관계를 이제 실험을 한 거죠. 과일을 갈아 으깬 다음에 여과한 액체를 사용해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바나나, 수박, 파인애플의 순서로 종양 괴사 인자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조군인 생리 식염수에서는 10유닛 정도 이제 넘은, 살짝 넘는 그 정도 수준인데 반해 바나나에서는 무려 1000유닛 이상으로 식염수 대비해서 약 90배의 효과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제 이게 데이터인데요. 과즙의 정맥내 투여에 의한 종양 괴사 인자 생산 효과라는 데이터입니다. 제일 위에 생리 식염수가 있죠? 10을 좀 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나는 1000을 넘는 수준에 있습니다. 식염수 대비해서 종양 괴사 인자 활성도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그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기본적으로 뭐 바나나, 수박, 포도, 배, 뭐 파인애플, 감, 사과 이런 과일들이 일반 생리 식염수보다는 이런 종양 괴사 인자의 생산 효과가 월등히 높게 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연구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과일이 호중구에 미치는 영향도를 조사합니다. 호중구는 이제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죠. 그 결과 생리 식염수를 준 대조군에 호중구 집적 작용이 생리 식염수는 이제 3%, 근데 과일군에서는 최소 20에서 많게는 49%까지 나타났다. 그러니까 거의 뭐 6, 7배에서 뭐 16배까지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거죠. 이 호중구 직접작용이라는 것은 호중구가 이물질을 침입했을 때 다량으로 모이는 작용인데요. 이 호중구 직접작용의 수치가 높을수록 면역력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과일에서 식염수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난 거죠. 특히 바나나는 키위의 절반 정도로도 같은 호중구수의 증가를 보였고요. 더욱이 더 놀라운 거는 검은 반점이 잘 익은 바나나일수록 호중구 활성화 작용이 높았습니다. 우리 바나나가 이제 세 종류가 있죠. 초록 바나나, 노란 바나나, 그리고 막 검은 반점들 막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안 먹는 검정 바나나죠. 근데 이 면역의 체계에서는 이 검은 반점이 많은 바나나가 호중구의 활성화 작용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나나 섭취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과일에 의한 백혈구의 활성화는 뭐 한번 먹었다고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먹고 난지몇 시간 내에 빠르게 일어나고 그 효과 역시도 그렇게 뭐 길진 않다고 해요. 그러므로 한꺼번에 뭔가 많이 과일을 섭취하기보다는 매일매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먹어주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데, 백혈구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 바나나의 면역 활성화 능력은 숙성도에 따라서 차이를 보입니다. 다 같은 바나나라고 해서 똑같은 그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바나나가 어떻게 얼마만큼 숙성됐느냐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더라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껍질이 노랗게 익은 바나나보다는 푸른빛에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덜 익은 바나나가 더 활성도가 강하고요. 또 완전히 숙성하여서 껍질이 검은 바나나가 되면은 활성이 매우 강력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면역력의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면역력에 도움이 안 되는 바나나를 먹는 거예요. 노랗게 잘 익은 바나나가. 이게 면역 활성화에 있어서는 뭐 효과가 가장 떨어진다. 바나나 중에서는. 그 다음에는 오히려 푸른 바나나가 더 활성도가 좋아지고, 제일 끝판왕, 활성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것은 숙성된 검은 반점이 있는 바나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바나나의 종양계사 인자 생산 효과는 다른 과일을 압도합니다. 식염수 대비해서 약 90배에 이를 정도로 뭐 엄청난 차이를 보이겠고요. 또이 바나나도 역시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검정색 바나나, 우리가 잘안 먹는 이 검정색 바나나가 가장 이제 효과가 좋고, 그다음 푸른 바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란 바나나가 이제 가장 효과가 안 좋더라. 뭐 가장 효과 안 좋다고 해서 뭐 이게 뭐 면역력을 증가시키지 못한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뭐 암을 앓고 계시거나 혹은 내가 면역이 약하다 이런 분들은 이 검은 바나나를 드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검은 바나나가 사실은 뭐 스위트 스팟 해가지고 뭐더 달콤하다 뭐 이러는데 사실은 뭐잘 먹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우리가 뭐 왠진 모르겠으나 노랗게 익은 바나나가 더 맛있게 느껴지고 뭔가 더 신선하게 느껴지고 뭐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검은 바나나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주스로 만들어서 먹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은 뭐 확실히 뭐이 바나나의 뭐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제 믹서기에 갈려서 뭐 차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검은 바나나를 먹는데 큰 부담이 없을 것 같고, 또 이제 뭐 검은색 그 반점이 스위트 스팟이라서 단맛이 더 강하다고 하니까 뭐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은 그 단맛을 더 극대화시켜서 더 맛있게 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나나에 대해서 오늘 진짜 몰랐어요, 사실. 이렇게 바나나가 면역력에 중요하고 또 종양계사 인자를 그렇게 활성화시키는지는 몰랐는데, 특히 검은 바나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고, 저희 주변에 검은 바나나 싸게 팔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선호 안 하니까. 그런 것을 사다가 주스로 갈아서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드시면은 뭐 같은 과일을 드시더라도 훨씬 더 우리 몸에 건강한, 몸에 좋은, 특히 이런 암 치료에 적합한 과일을 드실 수 있으니까요. 저랑 같이 계속 공부하시면서 계속 이런 먹거리, 건강에 대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하루 한 개. 이것이 내 몸속 발암 물질을 제거한다입니다. 오늘은 좀 굉장히 주변에서 흔하게 볼수 있고, 뭐좀 가격이 좀 많이 비싸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과일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과일이 놀랍게도 우리 몸에 발암 물질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이렇게 먹었을 때더 효과가 좋다고 이제 밝혀졌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우리 몸속의 대장에는 100여 종에 이르는 세균이 번식하고 있습니다. 그 세균 중에서는 이제 우리 몸에 유익한 유익균이 있고요. 또 유해한 유해균이 있습니다.
이 유익균과 유해균이 이제 좋은균, 나쁜균인데, 이 좋은균과 나쁜균이 우리 대장 속에서 세로토닉을 막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떨 때는 좋은균이 이제 이기고, 어떨 때는 나쁜균이 이기게 되는데, 누가 이길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바로 식사라고 합니다. 식사. 우리가 좋은 것을 먹으면은 좋은 균이 많이 만들어져서 좋은 균이 이기는 거고, 그리고 나쁜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나쁜 균이 이제 이겨서 우리 대장 속에 그런 상태가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 같은 것들, 이렇게 우리 몸에, 우리 대장 안에 되게 좋은 건데, 이 식이섬유를 섭취하면은 비피더스균, 유산균, 뭐 이런 이제 좋은 유익균들이 우리 대장 속에서 늘어나게 되고, 육류를 많이 먹게 되면은 이제 유해 세균들이 많이 증가해서 나쁜 균이 이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 대장의 건강,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몸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육류를 과잉 섭취하면은 이제 장내 유해 세균이 널리 퍼지게 되고, 반대로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하면은 비피더스균이나 유산균 같은 유익균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류를 지양하고 식이섬유를 이제 지향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일본의 다자와 교수 연구팀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합니다. 연구를 한 거죠. 식이섬유 중에서 특히 과일에 함유된 펙틴이라는 물질에 주목해서 연구를 합니다. 이 펙틴은 과일 속에 함유된 다당류로 과실이 숙성할 때 젤리화를 촉진시킵니다. 이 실험 결과 애플 펙틴을 첨가한 사료를 먹은 그룹과 첨가가 되지 않은 보통의 사료를 먹은 그룹에서 암 한 개당 평균 최적의 차이가 현저하게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나온 건데요. 쥐 한 마리에 생긴 암 한 개당 평균 최적입니다. A군, 이제 보통 먹이를 먹인 쥐가 가장 크다는 걸 볼 수 있고, B군, 10%의 펙틴을 넣어서 만든 먹이를 먹은 쥐들이 두 번째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20%의 펙틴을 넣어서 만든 먹이를 먹은 쥐가 세 번째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장암의 발생률에서도 A군에서는 19마리, 한 마리는 이제 그냥 사고사로 죽었고, 근데 나머지 모든 쥐들에서 모두 대장암이 발생을 했습니다. B군, 10%의 펙틴을 넣은 그 사료를 먹은 쥐들은 20마리 중에서 14마리, 즉 70%가 대장암이 생겼습니다. C군, 20%의 펙틴을 넣어서 만든 먹이를 먹은 쥐들은 9마리, 즉 45%가 이제 대장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애플펙틴을 넣지 않은 사료를 먹은 쥐들은 모두 다 대장암이 발생했는데, 애플펙틴을 20% 넣은 사료를 먹은 쥐들에서는 45%만이 대장암이 발병했다. 이는 애플펙틴이 암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다자와 교수는요, 애플펙틴의 암 억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영양분은 되지 않지만 그대로 대장으로 흘러들어가 변의 양을 늘리고 그것이 대장을 자극하여 배설을 촉진합니다. 배설이 빨라진다는 것은 인체가 발암물질을 흡수할 위험성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죠.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은 대장의 점막을 보호하고 대장균의 증식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장을 이제 어떤 변을 둔다라는 것은 우리 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노폐물, 그리고 다양한 독성 요소, 독성 물질들을 이제 우리 몸에 내보내는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애플펙틴을 많이 먹으면은 우리 대장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배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유해 물질,
또 발암물질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암 발병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몸은 나쁜 물질을 계속 내보내니까요. 근데 이게 막 오랫동안 쌓여있다, 우리 대장에 쌓여있고 막 우리 몸속에 오랫동안 머물러있다 이러면 당연히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암이 생기는 메커니즘에는 발암인자와 발암촉진인자가 있습니다. 이 발암인자는 건강한 세포에 파고들어서 세포가 갖고 있는 유전자의 구조를 바꿔버립니다. 여기에 발암촉진인자가 이제 가세하게 되면은 세포의 성질 그 자체가 바뀌어서 뭐 이사, 번식, 뭐 전이, 그러니까 이제 암이 이제 더 커지는 거죠. 이것을 세포의 암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암인자가 구조를 바꿔버리고 촉진인자가 이 암을 어떻게 보면 더 키우는 거죠. 이 발암촉진인자로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건데요. 이것의 농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아까 그 애플펙틴을 먹인 사료의 그 쥐들의 그 프로스타그란딘 발암촉진인자의 농도를 확인해 봤더니 보통 먹이를 먹은 쥐가, 그러니까 애플펙틴이 들어가 있지 않은 먹이를 먹은 쥐가 애플펙틴을 먹은 쥐보다 농도가 2.7배 높았다는 거예요. 농도가 높았다는 것은 뭐죠? 발암촉진인자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니까 그만큼 암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펙틴을 주지 않은 쥐는 암 발생이 쉽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펙틴이라는 것은 사실 대부분의 과일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사과, 사과에 함유된 펙틴의 항암 효과가 다른 과일에 들어있는 펙틴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과를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사과는 가공품보다는 자연 그대로 먹는 편이 식이섬유를 통째로 섭취할 수 있어서 대장을 청소한다는 이런 맥락에서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가공품보다는 자연 그대로 생사과를 먹자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연구에서 놀라운 것이 발견됐습니다. 뭐냐? 애플펙틴을 가열하면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더 강해진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암을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나쁜 이제 그런 거죠. 노화를 촉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애플펙틴을 가열했더니 이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더 뛰어나졌다. 그래서 이 사과는 날 것으로 통째로 먹어도 좋고 조리를 해서 먹어도 좋겠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가능하면 하루에 한 개씩 사과를 먹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 사과는 사실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품종에 따라서 이 뭐 애플펙틴의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푸른 사과, 덜 익은 사과, 이것은 이제 분자가 너무 커가지고 체내의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떨어진다니까요.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빨간 사과, 제철 사과를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사과를 고르는 법, 껍질에 윤기가 돌고 흠집이 없으면 좋고요. 손가락을 튕겼을 때 맑은 소리가 나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과는 상온에서 일주일 보관 가능하고요. 냉장고에 넣으실 경우에는 야채칸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과의 애플펙틴은 암 억제 효과가 뛰어나다. 그리고 대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해서 우리 몸에 그 발암물질이 머물러 있는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발암촉진인자 농도를 저하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과를 생으로 먹어도 좋고 뭐 약간의 뭐 가열, 뭐 조리를 해서 먹어도 좋은데 하루에 한 개씩 먹는 것을 권장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과가 참 뭐 요즘에 금값이 돼가지고 좀 뭐 사실 구하기가 좀 선뜻 비싼 값에 손이 잘 가진 않지만 여전히 사과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고 좋은 과일이다. 그래서 이런 일상의 과일들을 잘 챙겨 드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구운 생선에 이것 뿌렸더니 발암물질이 대폭 감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서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뭐 안 하시는 분 안 하지만
그 정도로 익숙한 행위이고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고 있었던 겁니다.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먼저 프리라디컬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프리라디컬은요, 여러 장기의 병이나 바람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동맥경화 같은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노화를 진행시키는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썩 그렇게 좋은, 어떻게 보면 나쁜 거죠. 프리라디컬이라는 것은. 이 가마다 연구팀에서요, 구운 연어의 껍질에 있는 프리라디컬을 전자스핀 공명법으로 측정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이 구운 연어, 그러니까 굳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뭐 잘 익었겠고 어떤 부분은 좀 탄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타지 않은 부분에는 프리라디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좀 구우면서 타게 되는 그 부분에는 프리라디컬 화합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 거 먹지 말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 이유가 있는 거고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 탄 부분은 이제 프리라디컬 화합물이 발견됐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 안 먹으면 제일 좋죠. 안 먹으면 제일 좋은데 연구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프리라디컬이 검출된 그 부분에 레몬즙을 뿌려봅니다. 레몬즙.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생선 구이, 뭐 고기 구워 먹을 때 뭐 이제 레몬 같은 거를 이제 썰어가지고 뭐 녹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레몬즙을 짜서 뭐 생선이나 고기 위에 뿌려서 먹는 경우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프리라디컬이 검출된 그 생선 구이에 레몬즙을 짜서 뿌려본 겁니다. 레몬즙을 뿌렸더니 놀랍게도 이 프리라디컬 화합물이 사라졌습니다. 그 연구진은 왜 레몬즙을 프리라디컬이 검출된 그 생선의 그 영역에 뿌렸을까요? 이 레몬에 주목한 이유는 이 비타민C가 프리라디컬을 붙잡아서 안정된 물질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운 생선에 이제 보통 레몬 조각을 곁들인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 우린 보통 이제 좀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혹은 그 생선의 그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그 속에 더 깊숙하게 이 발암 물질을 없애기 위한 지혜의 산물이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식품의 슈퍼옥시드 소고활성 이 조사 데이터가 있는데요. 레몬즙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제 식품의 슈퍼옥시드를 소거를 해준다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됐죠. 뭐 그 밖에도 홍차, 뭐 오갈피 껍질, 뭐 대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생선하고 뭐 잘 먹진 않죠. 그래서 생선하고 같이 곁들여 먹고 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레몬즙을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또 비타민E를 함께 먹으면은, 그러니까 비타민C가 든 음식과 비타민E가 든 음식을 함께 먹으면은 더 좋더라는 거예요. 이 비타민C는 혈액 속에만 녹아져 있는데요. 비타민E는 세포의 막을 파고들어서 직접 생물 라디컬을 붙잡아 방어하고 자기 자신이 라디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E는 세포의 막을 파고들어가지고 이 라디컬을 이제 붙잡아서 방어를 하고 자기 자신 자체가 그 과정에서 라디컬이 된다는 거죠. 근데 비타민C가 그 비타민E 라디컬, 변화된 비타민E 라디컬을 원래의 비타민E로 되돌려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C 자기 자신은 비타민C 라디컬이 되어서 오줌에 섞여서 배출이 쭉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 몸속에 라디컬이 남지 않죠. 그래서 비타민C와 비타민E가 협력해서 세포가 암으로 변형되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런데요. 우리가 비타민 E, 비타민 C, 뭐 각각 들어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우리 몸 안에서 이제 뭐 되겠죠? 그럼 그 비타민 E가 이제 라디컬을 붙잡아가지고 본인의 비타민 E 라디컬이 됩니다. 근데 여기 비타민 C가 이제 붙으면서 비타민 E 라디컬을 원래 상태, 정상 상태로 비타민 E로 되돌려 놓고 비타민 C 자기 자신이 비타민 C 라디컬이 되어버려가지고 오줌으로 우리 체내에서 싹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 몸에는 라디컬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암을 예방하게 되는 겁니다.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함께 먹으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운 생선에 뭐 이 레몬즙을 뿌려서 먹으면은 발암과 노화 촉진의 원인인 프리 라디컬이 제거가 되더라. 그래서 뭐 구운 생선 뭐 우리나라 많이 먹잖아요. 뭐 고등어도 그렇고 뭐 조기도 그렇고 뭐 삼치, 뭐 꽁치 뭐 많이 먹죠. 그런 구운 생선에 항상 이제 레몬즙을 뿌려서 드세요. 그리고 뭐 사실 레몬즙이 진짜 그 레몬을 직접 짜지 않아도 레몬즙만도 팔잖아요. 그러니까 뿌려 먹기가 굉장히 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뿌려 먹으면은 발암과 노화 촉진의 원인이 프리 라디컬이 제거가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뭐 레몬 얘기하면은 뭐 다른 거 뭐 비슷한 것들 있잖아요. 뭐 오렌지, 뭐 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되느냐? 여쭤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 책에 이제 그 이 부분을 연구한 연구진의 그 대표가 얘기를 하기를 감귤류 과일도 비슷한 효과를 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레몬이 아니더라도 뭐 감귤, 귤, 뭐 한라봉, 뭐 이런 것들 같이 먹어주면은 혹은 그 즙을 뿌려서 이제 먹으면은 훨씬 더 우리가 건강하게 프리 라디컬이 제거된 이제 생선구이를 즐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레몬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굉장히 그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던 그 식품의 섭취 방법 속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그 식품의 섭취 방법 속에 우리 단순히 이래서 이럴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뛰어넘는 여러가지 그 식생활의 지혜라고 할까요? 건강을 위한 여러가지 막 각종 지혜들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제 뭐 이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몸에 암을 억제해주는 다양한 식품들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먹는 게 굉장히 그 건강 식사, 건강식인 경우가 많고 또 뭐 특정 음식들, 뭐 고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암에 안 좋다, 뭐 다 아실 거라 믿어요. 뭐 사실 근데 그걸 안 먹게 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중화시킬 거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우리가 식습관을 만들어 나가고 식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은 특정 음식을 뭐 일부러 의도적으로 뭐 안 먹거나 뭐 먹고 싶은데 참는다거나 뭐 이러지 않더라도 우리가 각종 음식의 그 조화로서 그 성분들을 이용해서 암에 걸리지 않는 몸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레몬즙에 대한 얘기 했는데요. 구운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레몬즙 뿌려서 드시면은 정말 그 라디컬이 노화와 암의 원인인 그 물질이 사라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건강하게 맛있는 생선구이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